근데 제가 이 수업 관련해서 강사를 나서게 된 건 바로 얘 때문이에요. 94년도에. 그전에는 저도 청각학습 대상 3명 위주의 수업을 했던 거예요. 근데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눈동자도 잘 안 움직여. 아무것도 안 해. 볼펜도 안 들어. 그런 애가 나왔었어요. 그 담임선생님한테 쓱 가서 물어봤죠. 선생님, 암기가 어떤 애예요? 교무실에서 일하시다가 숙부들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. 그 다시 읽어보시오. 무슨 얘기야? 신경 쓰지 마셔라. 아무 못한다. 근데 그 아이 연습장에 보니까 만화가 그득하고 기가 막힌다.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, 너가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 이건 DROP트라 떨어뜨린다. 94년이에요. 그러니까 6년, 16년, 20년이 넘죠. 물은 이게 커피를 떨어뜨리는 거죠. 제가 놀랐어. 이런 걸 하루 만에 15개를 그려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인쇄를 해서 이게 화이트로 지운 거예요. 제가 화이트 밑줄 치고 나눠줬어요. 그랬더니 그날은 제가 얘 때문에 새 세상을 봤어요. 나눠주자마자 이 빈칸을 채우려고 그 반 애들이 블랙홀처럼 말했다. 제가 할 일이 없었죠. 그전에 뭐 플래시카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뭐 마분지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나 혼자 읽어 나중에.